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곤충 체험장이나 학습장 아니면 곤충샵에서 간단하게 디오라마 만들기, 그런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런 것에 대한 의뢰를 좀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천의 디오라마 상자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간편 디오라마입니다. 생각대로 예쁘죠? 예, 간단하고 재료는 대부분 곤충 체험학습장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주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디오라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해서 직접 집에 가져가는 그런 디오라마 체험이 되겠습니다. 기대온 장수 풍뎅이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잠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광택 잠자리로 아주 간단한 낙엽과 나무 가지고 이렇게 간편 디오라마를 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나무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 껍데기를 붙이고 거기에 잠자리를, 광택 잠자리를 한 마리 딱 붙였는데 생각으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아이들이 목공용 본드로 낙엽도 붙이고 글루건으로 이렇게 나무와 나무 껍질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이렇게 붙이면 완벽한 디오라마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멋지군요. 생각외로 퀄리티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돼서 하나씩 들고 가는 것이죠. 자, 완벽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역시나 밑에 이끼를 좀 깔고 나무를 놓고 낙엽이나 나무 껍데기를 놓고 이렇게 인조목을 놓은 다음에 가운데 넓적 사슴벌레 다우루스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아, 깔끔하고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디오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 깔끔하죠? 예,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집에 갈 때 체험을 마치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 디오라마 체험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예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상품은 끝없이 개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굿!